이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도연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4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이왕시가 3월 21일부터 각동을 순회하며 2022년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했습니다.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는 21일 오전동을 시작으로 22일 고천동, 23일 부곡동과 내손 1동, 24일 내손 2동과 청계동 순으로 진행됐어요.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초에 시장이 각 동을 찾아가 신년 주요 사업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시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는 행사로 올해는 대통령 선거 전 행위 제한 기간으로 인해 3월에 실시했습니다. 이왕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이왕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2022년의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통기타, 관현악, 팬플룻 등 문화 공연도 병행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랬어요. 특히 고천동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왕립 입합 아트홀의 첫 공식 행사로 동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많은 주민과 만난 결과 인덕원 동탄선 추진 상황, 3기 신도시 개발 방향 등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교차로 보행신호 체계 개선, 횡단보도 전멸 등 설치, 구거 정비 등 6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어요.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은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며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은 건의한 시민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공별 영상을 별도로 녹화하여 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왕시와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왕일기에 참여해보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밌고 때론 감동적인 감사의 이야기들. 느티까비가 이왕시 페이스북을 통해 내 컷의 만화 형태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이왕일기는 이왕시민 또는 이왕시와 관련한 기관, 단체, 개인, 공무원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접수는 2022년 매월 이메일을 통해 A4용지 반장 이상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소문내고 싶은 나만의 에피소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5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